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요 오전에 온라인 강의 녹화 촬영이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뒤에 나중에 편집을 거쳐서 온라인 강의로 완성이 돼서 수강생들에게 보여지는 건데요. 제가 요새 비대면 실시간 강의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녹화를 하실 때 필요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대사를 외우는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 강사님들에게는 꼭 대사 외우지 마세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냥 머릿속에서 흘러가듯이 그런 연습을 더 많이 하시고 키메시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강의 녹화는 좀 달라요. 대사를 좀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스크립트를 직접 쓰시고 쓰시면서 내가 편한 호흡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 호흡이 필요한 곳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사 손예진입니다 라고 강사 다음에 끊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손예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끊을 수도 있죠. 이거는 본인의 말하는 습관, 억양, 톤, 용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스크립트, 대사를 쓸 때 먼저 그렇게 쓰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렇게 대사가 보이는 게 바로 앞에 있어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이나 뭐 리포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롬프터를 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프롬프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입맛에 맞게 스크립트를 연습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그 프롬프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쪽에 프롬프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써놓은 대사가 쭉 천천히 내려가면서 보고 읽을 수 있는 대사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남이 쓴 거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스크립트를 쓰시고 계속 연습하시고 외우셔야 되는데 그때 외울 때마다 호흡이 중요해요. 어느 곳에서 내가 잠깐 쉴 건지 체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거 특히 더 유의해서 연습해라 입니다. 한 강의, 한 차수당 거의 20분, 25분 정도 되는 강의들을 하루에도 여러 개 차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다 외우기가 쉽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처음에 진행되는 그 멘트 있죠. 그거는 완벽하게 내가 어떤 톤,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로 시작할 건지를 완벽하게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끝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NG라고 틀리게 되면 강사도 이 촬영을 하면서도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처음에는 더 많은 연습을 해요. 안녕하세요, 강의 전문가 손예진입니다 할 때도 이 멘트, 이 톤, 이 표정, 제스처를 어떻게 할지 이것을 정말 많이 연습하고요. 거의 처음에 진행되는 그 한 문장 정도는 안 보고 바로 딱 누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요. 처음에 잘 해야지만 뒤에서도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치고요. 그래서 처음 거 특히 더 유의해서 연습해라 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스처인데요. 제스처도 적당히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스처를 잘 활용하시면요, 듣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전달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교육 컨텐츠와 내용에 맞게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가만히 이렇게 손을 가만히 두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보다는요, 가볍게 사용하실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콘텐츠를 얘기할 때 오늘은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눌 겁니다 할 때도요, 저희는 오늘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눌 예정인데요 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오늘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손 제스처로 교육의 내용의 전달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보는 사람도 아,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내용,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럼 이렇게 제스처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내용에 맞춰서 제스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표정. 사실 저도요, 처음에는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하다가 점점 이게 굳어지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아, 알면서도 이게 긴장이 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항상 이 표정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이는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표정으로 얘기를 하면요, 사실
그 부분도 교육 내용 퀄리티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정, 항상 웃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메라를 제대로 응시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교육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교육생과 지금 아이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응시를 해주셔야 돼요. 간혹 이렇게 온라인 강의 촬영을 많이 안 해보신 강사님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시선이 위로 많이 가요. 이러면서. 근데 온라인 강의 촬영 때는요, 이 부분이 정말 피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강생들을 응시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어색하거든요. 이 카메라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수강생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촬영을 하시거나 비대면 강의를 하실 때에도요, 카메라의 정면을 응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과 여러분들의 톤을 넣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번은요, 바로 이거입니다 하면서 딱딱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중요한 내용, 전달해야 될 내용, 생동감 있게 해야 될 내용 등은 여러분들의 톤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메이크업을 꼭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렇게 조명을 받고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는 강의들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화장법, 눈썹 그리는 거, 머리 스타일 같은 것은 빈약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날은 항상 헤어와 메이크업을 꼭 받습니다. 전문가에게 미리 말하세요. 저는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촬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보통은 뭐 되게 중요한 행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받고 강의를 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컨셉을 되도록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입을 컬러, 자켓 컬러는 이런 건데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은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색조 메이크업 또는 뭐 피부 메이크업, 입술, 머리 스타일 등을 꼭 고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꼭 여러분들의 맞는 곳을 찾으시길 바래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가고 있는 헤어 메이크업 샵이 있는데 그분과 저는 이제 원장님과 오래된 인연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뭘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강의 촬영 있어요? 라고 물어볼 만큼 정말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피부톤, 제가 어울리는 컬러,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쉐딩이 필요한지 이런 걸 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여러분들 꼭 맡기시기를 추천드려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눈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눈매를 좀 더 진하게 해주세요. 평소에 내가 하는 메이크업보다 훨씬 더 진하게 해주셔야지만 온라인에서는 좀 더 평범하게 보이고요. 특히 조명을 쏘기 때문에 너무 반짝반짝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은 피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음영 있는 섀도우, 반짝임이 좀 덜한 섀도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쉐딩이에요. 코 노이즈 쉐딩, 그리고 여기 쉐딩, 또 이런 부분 쉐딩까지도 과하게 많이 해주신다라고 할 정도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나마 좀 갸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켓 컬러입니다. 물론 나에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촬영하는 그 컨텐츠나 기업의 컬러에 맞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랑색의 배경으로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촬영하기 때문에 초록색, 파랑색, 블랙 이런 남색 계열의 자켓은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분홍색을 입고 했거든요. 이렇게 좀 더 밝은 컬러를 입고 촬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녹화 촬영을 할 때 꿀팁들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계속 요즘 촬영을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헤어 메이크업도 이렇게 많이 받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적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녹화하실 때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